오늘 말씀은 오순절과 초막절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9편을 계속 묵상하는데 시편 29편은 초막절 날 절기를 지키면서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때 다윗이 그의 백성들과 초막 들판에 나와서 기뻐하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9편은 그 주제가 초막절이며 이스라엘 모든 축제 중에 클라이막스가 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의 마지막 날에 행해지는 축제인데 7월 15일 날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다 저장하고 마지막 7일 동안 들판에 초막을 짓고 축제를 벌이는데 이때는 가족들과 이웃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아나 과부 또 나그네들 주변에 있는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됨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또 그러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잔치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후에 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숙자라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다리 밑에 거지들이 모여서 살고 그랬어요. 그때 거지 잔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지들이 나를 잡아서 주변의 거인들을 모아서 한상 거창하게 차립니다. 그 하루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여러 많은 이 음식과 반찬들을 맛있는 고기와 진수성찬을 차려서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컷 먹도록 그렇게 베푸는 잔치가 있었어요. 그것을 거지잔치라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또는 정치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지잔치를 베풀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공동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식상공동체라고 말하죠. 또는 생명공동체, 음식공동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지은 따뜻한 밥과 국과 반찬을 이제 이렇게 대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요즘에도 종종 보면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밥상 공동체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의지할 데 없는 불황자나 한끼 식사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우 큰 힘과 위로가 되었어요. 아,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됐죠. 이러한 행사는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됨을 선언하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사가 초막절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스가랴서 14장 19절 말씀에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절에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애굽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 중간 정도 되는 날 성전에 서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아,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가 아닌가 또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반대로 관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 축제 열기가 고조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포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요,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임을
공포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생명의 물이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크게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초막절 날 중간에 성전에서 자신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죠. 어쩌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예수님께서 초막절 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크게 외치는 그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마지막 날 예수께로 나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초막절 날은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먹고 즐기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그 열매를 나누며 구원과 영원한 소망의 기쁨을 찬송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추석이 되면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고 또 이웃들에게 다 돌렸어요. 서로 음식을 나눠주면서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추수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겼죠.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들판에 나와 풀과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지내면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화제로 드리고 정해진 예물 외에 마음껏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 이 예물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7일 동안 먹고 즐길 재료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7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먹고 즐기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초막절 첫날에는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해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뭇가지와 그 풀, 나뭇가지와 여러 가지 종류의 풀을 가지고 임시 거처,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7일 동안 거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체들이 먹고 마시고 들판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레위기 22장 24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초막에 거해야 되고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죠. 신명기 16장 14절에서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함께 즐기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초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셨냐면은 유목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소와 양을 치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업을 주셨습니다. 유목민은 소와 양과 가축을 기르는데 이 가축들을 기를 때 한 자리 있지 않고 늘 자리를 이동합니다. 왜 유목민들이 자리를 이동하냐면은 때를 따라서 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풀이 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러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그래서 유목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목민은 항상 임시 가옥인 초막이나 장막에 거하면서 양무리를 위해서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 생활하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튼튼한 벽돌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또 거기서 100년, 200년, 뭐 수백 년씩 살으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목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죠. 초막은 일주일이 지나면 다 시들어서 말라버리고 거처로서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 꺾어온 나무 가지들과 풀 이파리들이 다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일주일 이상 거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인생은 초막과 같음을 항상 기억하며 영원한 거처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상의 물질과 인기, 명예, 권세에 마음에 두는 자는
초막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마지막 잔치 초막절 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판으로 불러내셔서 풀로 만든 나뭇가지와 풀로 만든 임시 거처를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당장 가야 됩니다. 남녀노소, 뭐 빈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빼앗길 각오도 해야 되고 고난을 받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예수 복음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유목민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신앙이라 그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명과 물질을 얻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재산을 유린당하기도 하고 마치 유리하고 방황하기도 한다. 마치 무엇처럼 방황하는 이제 양과 염소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한다. 무엇을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 시대 로마 황제 아주 사악한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 믿으면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모든 관직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서 들판에서 그리고 동굴 속에서 그렇게 마치 길 잃은 양과 염소처럼 유리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또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세상이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빼앗았어도 다 빼앗고 완전히 정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만 그래도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 하늘의 소망과 생명에 대한 그 열망을 세상 사람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이겨먹지 못했다 그 말이죠. 바로 이것이 초막이며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움직이는 유목민 신앙, 초막절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그리고 좋은 그런 기쁜 절기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앙망하는 그 축제를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초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 그 임시 거처에 거하셨다. 예수님은 원래 육신에 거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임시로 인간의 몸, 우리 인간의 육체의 허물을, 육체의 껍데기를 쓰시고 이 땅에 잠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거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임시 거처나 텐트에 거한다 하는 뜻인데 이 초막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막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 가운데 잠시 거하셨다. 33년 동안 인간의 몸에 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막 같은 몸을 입으시고 잠시 오셨다가 속죄사역, 우리 죄인들, 우리들을 죄 가운데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초막 가운데 인생의 육체 가운데 거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초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만민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겠다. 그 생수의 강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의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초막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초막처럼 시들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 육신의 집이 쓰러질 때, 우리 육신의 집이 다 망가져서 허물어질 때 우리는 어떤 집을 소망합니까? 하늘에 있는 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육신의 집이 허물어지고 내 육신의 집이 다 망가지고 이제 부패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도 자꾸 썩어진 육체에 집착하고 썩어진 내 육체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쓰러지고 병들고 늙어서 죽게 만드시는 이유는 이 육체에 썩어질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의 나라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붙잡고 살겠다고 늘어지면서 때를 쓰면은 얼마나 참 바보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 말이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고 칠칠절은 성령을 받고 초막절은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절기는 바로 초막절 천국 입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초막절날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와 천둥번개를 여호와의 소리다. 여호와께서 강림하는 소리다. 이렇게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초막절날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판의 모든 짐승들과 피조물들은 여호와의 강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소망하고 그 현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초막절의 주인공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육체 썩어진 것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이 뭡니까? 죄와 썩어짐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들이 함께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즐거움을 다윗은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절기를 얘기했죠. 초막절 전에 칠칠절을 지켜야 된다. 이번에는 이 칠칠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은 무교절이 끝나는 시점에 첫 이삭을 여호와께 드리고 난 후에 49일, 49일이 지난 다음 날인데 날짜 숫자로 하면은 50일째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이 수장절 앞에 칠칠절이 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오순절을 한자로 쓰면은 이 순이라는 한자는 10일,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열흘이고 오순, 열흘이 다섯 번이니까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예루살렘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린 성령 강림절,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하며 주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주셨느냐. 강한 바람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그 영성은 완전히 제로에서 100%예요.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 황제의 그리스도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다 신앙을 지키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잡혀가니까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마지막까지 감옥에 갇혔어도 로마 황제들에게 모진 고난과 고문과 핍박을 당했어도 모든 물질과 재산과 즐거움을 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빼앗겼어도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마지막까지 죽음을 이기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9편을 초막절에 내리는 여호와의 비와 천둥 번개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소리, 하늘에서 내리는 여호와의 소리가 불벼락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불벼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환희를 노래했습니다. 시편 29편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라고 그 중간에 시편 29편 말씀 중간에 그 말씀을 끼워 넣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도대체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하나님의 화염, 하나님이 가르시는 그 화염이 무엇일까? 여기서 화염이라는 말은 불머리, 불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을 붙이면은 불이 이렇게 불끝이 막 올라가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불이 점점 커지면서 불끝이 갈라져요. 화마라 그러죠. 불끝이 갈라져가지고 막 불끝이 갈라지면서 전체를 태워버리죠. 여기서
다윗이 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머리를 말합니다. 불꽃을 말해요. 갈라지는 불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불, 화염을 가르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불을 가지고 자르고 조각하고 새기다 하는 뜻입니다. 불로 무엇인가 자르고 무엇인가 조각조각 내고 무엇인가 새기는 것을 여기서 화염으로 가르치도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불꽃처럼 길이 되고 갈라져서 만물들을 마치 칼로 자르듯이 자르고 조각하고 새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가 불꽃이 되어 조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꽃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기셨어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받은 십계명의 돌판인데 이 십계명은 여호와의 불로 새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마련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십계명,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불로 각인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불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지켜야 됩니까?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 새겨주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초계처럼 버렸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화염의 불꽃으로 새겨주신 십계명을 초계처럼 버리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군대의 불꽃으로 로마 군대의 화염으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오순절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불을 내리셨는데 그 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꽃이었다. 성령의 불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꽃이 마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 갈라진 불꽃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화염을 여호와께서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화염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이 온 세상을 향해서 막 불의 혀처럼 갈라져 내려오는 그 모습을 똑같이 연상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는 불머리, 즉 불꽃 끝부분이 갈라져서 마치 무엇인가를 쪼개고 자르고 새기는 것 같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불꽃, 성령의 불꽃이 어디에 내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불꽃이 내렸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지고 간 두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새기는 것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의 머리 위로 성령의 불꽃이 갈라져 내려 그들의 영혼을 쪼개고 새기고 자르는 모습을 영으로 보았다고 말해요. 다윗이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얼마나 놀라우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비전입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초막절날 비처럼 내리고 번개 갈라지는 불꽃처럼 내리는 광경을 보면서 시내산의 불꽃과 성령의 불꽃을 그 영혼 속에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화염인 성령의 강림을 초막절의 기쁨과 함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초막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초막절, 즉 장막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죄의 단단한 돌덩어리들이 절대 깨지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화염이 가른다는 것은 깨뜨리고 조각내고 파낸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성령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셔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죄들이 다 깨지고 파쇄되고 부서지고 조각이 나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모세 돌판에 여호와의 불꽃으로 새겨진 십계명처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박혀지고 조각되어져서 영원히 예수님의 흔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지. 어떤 분은 성경을 막 100번 읽었대요. 나는 300번 읽었대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박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에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박히는 것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죄를 깨뜨릴 수 있고 산산조각내어 흩어버릴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그 영혼에 임박이듯 새길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모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즐기며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항상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 다윗도 성령을 사모했어요. 다윗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이렇게 구약의 언어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안에서 사는 초막 인생의 가치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즐거워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초막들의 기쁨과 환희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